네, 매주 금요일마다 IPO 일정 살펴보는 IPO 위클리 시간입니다. 어제장 자이언트 스텝 불확실성 해소로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2400선까지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약간은 순풍이 불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IPO 기업들에게 눈길을 주고 있는 건데요. 시장과 함께 올해 들어 분위기가 얼어붙었던 IPO 시장이었지만 반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버만 퓨얼셀 코스닥 상장 첫날이죠. 증시 폭락 속에서도 꿋꿋한 모습인데요. 장 초반 공모가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되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냈습니다. 현재 17%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48,3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소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성장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IPO 시장에도 조금씩은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IPO 시장에서도 조금 특징적인 점을 꼽아보자면 공모주 투자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공모주 상장 후 주가 흐름의 가늠자가 됐던 기관들의 수요 예측 흥행 여부가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수요 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이 기대됐던 기업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수요 예측 흥행에 참패하고도 반전 드라마를 쓰기도 합니다. 수요 예측 실패로 낮아진 공모가가 오히려 주가 상승력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그럼 최근에 상장한 상장 새내기주들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시장은 빠지지만 꽤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담 글로벌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17%가량 오른 7,64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 한때 공모가 대비 40% 높은 8,400원까지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3일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약세장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면 3.6% 빠지면서 11,750원 선에서 거래 이뤄지고 있네요. 또 지난 3월에 상장한 공구음원도 성공적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7.41% 낮은 2만 원에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공모가를 유지했지만요. 상장 이튿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 14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한 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신주 20만 주 오버행 위험 그리고 벤처캐피탈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어제장에서는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시 소폭 반등하면서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5%의 상승, 86,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 지수가 최고점 기준으로 18% 정도가량 빠진 것을 감안했을 때 IPO 기업들의 수익률도 양호한데요. 이번 주에는 세 종목이 같은 날 개인 청약 일정을 마무리했죠. 바로 위니아에이드, 레이저셀, 그리고 보로노입니다. 먼저 레이저셀, 위니아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 유통 및 물류 원스톱 서비스 기업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16,2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요. 기관 경쟁에서도 955대 1, 개인 청약 경쟁에서도 111.1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선박했습니다. 위니아에이드는 다음 주 목요일 23일에 상장 예정이니 관심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저셀입니다. 반도체 레이저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 1,442대 1, 그리고 개인 청약 경쟁률 1,845대 1이라는 청약 흥행을 터뜨리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레이저셀은 희망 공모가였던 12,000원에서 14,000원을 뚫고 16,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레이저셀의 상장 예정일은 다음 주 금요일 24일입니다. 마지막은 보로노이 보겠습니다. 위에 두 기업에 비해서 좀 아쉬운 결과였는데요. 이번 상장 재도전에서 공모가도 낮추고 자체 보호 예수도 강화했지만 최근 바이오주에 저조한 주가 상황 속에서는 흥행에서도 아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공모 일정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살펴볼까요? 6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IPO 일정표가 빡빡해졌습니다. 이미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의 청약이 있었고 이제 남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에는 넥스트칩과 삼성 스펙 6호가 예정되어 있고요. 마지막 주에는 코난 테크놀로지와 대신 밸런스 12호 스펙 그리고 IPKS 제18호 스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기업들은 모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인데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넥스트칩부터 살펴보시죠. 차량용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NCN으로부터 2019년에 물적 분할된 기업인데요. 차량용 카메라 증가 트렌드와 함께 최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량 한 대에 24개의 카메라가 장착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특허도 보유하고 있죠. 아날로그 방식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 AHD를 자체 기술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은 물론이고 실제 차량용으로 양산에 성공한 세계 유일의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넥스트 칩 AI 기반의 차량용 영상 신호 처리 및 영상 인식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고요. 카메라 센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비전 기술 그리고 센싱 기술 또 전송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